약간 민감스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아파요. 삐 이러면 또 다시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에 대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샀을 때 언박싱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더 써보고 그리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한 두 달 정도 네, 한번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게 언제더라? 산 지는 지금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산 거는 이오시카 레이저 제모기인데요. 가격은 산 지 오래되었고 144,900원이네요 지금 최저가 인터넷에서. 저는 20만 회를 쏠 수 있는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협찬이나 광고를 받아서 찍는 영상은 아니고요. 혹시나 저처럼 이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레이저 제모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제가 사용을 했으니까 간단 사용 설명서 이런 게 있고 사용자 설명서, 네, 사용자 설명서가 있고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품 레이저 제모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이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콘센트를 꽂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이렇게 지지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레이저 제모기를 산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근데 다른 거 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량이 이거는 넓은데 다른 거는 동그란 거는 되게 좁아갖고 저는 어디에다가 이걸 지지고 싶어서 구입을 했냐면 다리랑 제 겨에 지지고 싶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동그란 걸로 제 다리를 다 지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쏠 수 있는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블로그, 막 유튜브 막 이런 거 다 후기를 찾아봤는데 요거를 좀 추천을 사람들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것보다 좀 더 저렴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가격은 비싸면서 그렇다고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네, 그래서 요거를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요걸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제모기는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다른 제모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거를 접한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일단 저는 사용을 한 지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됐는데 털을 일단 밀어요. 한 전전날에 밀고 이게 털을 조금 자라잖아요. 아주 살짝 자라면 이제 거기다가 이걸 막 마구마구 지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털이 길어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하면 털이 탈 수가 있어서 화상을 입는다 그랬나? 아무튼 털을 깎고 이걸 지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모기를 보시면요. 여기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1단, 2단, 3단, 4단, 5단, 5단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피부가 까마신 분들은 요게 약간 색깔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여기 이렇게 박스 뒤에 보시면 사용 불가 피부색, 너무 검정색 피부색은 안 되고 사용 가능 피부색, 요 정도 피부색을 가지신 분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색깔 같은 거를 이렇게 반응을 해갖고 지지는 건데 피부가 약간 까마신 분들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색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이렇게 1단에 두고 하시고 그리고 좀 밝은 톤을 가지신 분들은 좀 위로 올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1단, 2단으로 한번 지져보다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4단, 5단을 두고 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겨드랑이가 약간 민감스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아파요. 아파갖고 겨드랑이는 한 2단에서 3단 정도 두고 이렇게 지지고 있습니다. 다리는 5단 정도에 두고 저는 지져도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동일한 부위에 연속 조사하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네모난 칸이 있잖아요. 이 네모난 칸으로 만약에 여기다가 띡 지지고 여기다가 살짝만 해서 지지면 요 부분이 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게 조사를 하지 말고 이렇게 아예 떨어져서 이렇게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요, 내가 이걸 어디까지 했지? 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여러 번 계속 막 겹쳐갖고 막 조사를 했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두 달에서 세 달 동안 한 네 번 정도를 지져봤어요. 한 2주 정도 간격으로 지져봤는데 다리털이 제가 원래 약간 도깨비 방망이 같은 다리를 갖고 있었어요. 다리털이 되게 수북해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다리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두껍고 길게 자라는 그런 다리털이었는데 피부과에 가서 이거를 다 지지다니 이게 부위가 너무 넓어갖고 너무 가격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거기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또 약간 집순이 스타일이라서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를 사봤고요. 제 다리털을 이렇게 몇 번 지져본 결과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효과를 봤습니다. 다리털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얇게 아주 천천히 자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제가 전에는 다리털 한번 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날 다음날도 안 돼요. 그냥 몇 시간만 지나면 되게 막 거칠거칠한 다리털이 올라오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가 되면 거의 막 좀 민망한 그런 다리가 돼요. 그래서 이러고 밖에 이제 반바지를 입고 나가면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는? 약간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리털을 제가 한 5일 동안 안 밀어봤어요. 이거를 지지고 나서는 5일 동안 안 밀어봤는데도 지지기 전에 하루 안에 자라는 그 다리털만도 다리털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루 동안 다리털이 이만큼 자랐으면 지금 5일이 지나도 이만큼밖에 안 자라요. 그리고 털이 막 까칠까칠한 털이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얇은 털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레이저 제모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남자 수염이나 그런 것처럼 두꺼운 털들 그런 건 약간 효과를 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수염까지 제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깨비 방망이 같았던 제 다리털은 효과를 봤다. 앞으로 꾸준하게 이거를 계속 사용한다면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효과를 봤으니까요. 이게 램프 카트리지가 있는데 요게 수명이 있어요. 전 20만 회짜리를 구입을 했는데요. 요 수명이 다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때 따로 구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이 20만 회짜리를 사는 게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지지고 싶은 마음에 20만 원짜리를 구입을 했고요. 제가 효과를 본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인분들이 뭐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좀 지져주려고 20만 원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를 연결을 하신 다음에 요 코드를 꽂아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전원 버튼이거든요. 요걸 꾹 눌러요. 그러면 다소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뭐야? 왜 안 되지? 고장났나봐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소음이 들려요. 막 엄청 시끄럽진 않은데 약간 거슬리는 소리예요. 자, 들리세요? 이렇게 약간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이쪽으로는 바람이 나오고요. 여기 구멍으로 바람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게 1단, 여기를 누르면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단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글라스가 동봉이 돼 있잖아요. 이게 왜 동봉이 돼 있냐면 요거를 지질 때 좀 눈이 부셔요. 이게 좀 웃기죠? 하지만 저는 이 선글라스를 잘 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면 내 털이 어딨는지 잘 안 보여요. 제가 또 시력이 나빠서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까매갖고 안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한번 동봉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예시니까 팔에다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이렇게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때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걸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보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띠띠띠 하면서 한 5초 정도 있다가 이거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에다가 보여드리면 3, 4, 5 삐 이러면 또 다시 이렇게 2, 3, 4 삐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갖고 없애고 싶은 털들을 다 지져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 다리 털을 지질 때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TV 같은 거 보실 때 이렇게 약간 생각 없이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집에서 간편하게 이렇게 다리털을 지질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선택적 광열 분해 작용으로 털을 제거하며 성장을 방해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인지 1도 모르겠어요. 모낭에 멜라닌의 선택적 광자 기반 에너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네, 어떤 원리 이런저런 원리로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지지다 보면 이렇게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피부가. 그래서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수딩 젤 같은 거를 발라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제모를 하기 전에 털을 밀어야지 털을 뽑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털이 두꺼우신 분들은 효과를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효과를 만족스럽게 봐갖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전 또 이렇게 조사량이 되게 넓잖아요, 다리니까. 그래서 가격이 되게 비싼데 효과를 봐갖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럼 제가 이 레이저 제모기를 조금 더 사용해보고 혹시나 사용을 하다가 다른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점을 알게 됐다든지 이러면 또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개월, 3개월 정도 사용을 한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